주근깨 제거를 위한 홈메이드 특효약. 주근깨 제거를 위한 홈메이드 특효약. 이 특효약들을 언제나 바를 수 있지만 낮에 바르고 차외선에 노출되면 주근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 어린아이의 주근깨를 바라보면 참 귀엽고 그 나이답다 싶다. 하지만 성인이 된 나이에도 여전히 주근깨가 있다면 이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주근깨를 없애고 피부를 맑게 해 주부작용 없는 홈메이드 천연 특효약을 소개한다. 주근깨 제거를 위한 종래의 방법 효과크림이나 화학각질 제거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있고 이 제품들은 피부 클렌징과 주근깨 제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가 손상될 확률이 높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나 환능요법이 요즘 인기가 많다. 피부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권장한다. 점차적으로 주근깨를 없애는 100% 천연 방법을 알아보자. 위험신호 주근깨와 기미는 사실 피부 미용적인 문제인 것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주근깨와 기미의 크기, 색깔이 바뀐다거나 만지면 불편하다든지 등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즉시 피부과 의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주근깨가 있는 사람 중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햇빛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방으로 주근깨를 치료할 제일 좋은 방법은 주근깨 생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피하는 것이다. 과도한 햇빛 노출. 피부 타입에 따라 항상 선크림을 발라야 하고 필요하면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챙기자. 한낮은 피할수록 좋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 임신 기간 중에 멜라닌이라는 호르몬의 과도한 생성 때문에 주근깨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출산하면 주근깨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경국 피임약 복용. 이 역시도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복용이 끝나면 주근깨는 대개 사라진다. 만성여드름. 만성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흉터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주근깨가 생길 수 있다. 노화. 영양분이 부족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기후와 온도 변화, 다른 여러 질병들과 같은 요인들은 건강과 피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잡티 제거에 쓰인다. 신선한 레몬즙을 화장솜에 적셔 주근깨와 잡티 부위에 바른다. 껍질 안쪽을 피부에 대고 발라줘도 된다. 즙이 피부에서 마르도록 두자. 로제잇 오일로 피부톤을 고르게. 로제잇 오일은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 최고의 특효약이며 잡티 완화에도 좋다. 로제잇 오일을 그대로 피부에 발라도 무방하다. 하루에 두 번을 바르자. 어두운 색깔의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딸기 마스크. 맛있고 탐스러운 딸기는 기미와 잡티를 서서히 없애주는
효과가 잇따르몬 즉과 로제잎 구이보다는 사용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중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으깬 딸기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얼굴에 1시간 동안 바른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으깬 딸기를 아이스트레이에 얼린 후 얼음이 된 딸기를 피부에 문지른다. 여드름은 알로에베라를 천연 알로에베라젤은 만성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겐 훌륭한 특효약이며 잡티도 치료해준다. 알로에베라 젤에는 지효와 수분 공급 성분이 들어있어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하루에 두 번 바르도록 한다. 햇빛을 쬐기 전이라면 위에 소개한 방법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